직접 이렇게 배달도 하세요? 여기는 애틀란타 둘루스. 점심을 싣고 시니어 센터로 갑니다. 미국에 일찍이 이민 오셔서 한평생을 여기서 사신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한국 음식과 한국 언어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네요. 양로원을 비롯해서 병원을 짓고 계신 이 시니어 사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한국에서 미국에 계신 어머님을 부탁한다는 전화에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져 주셔서 그 감사함에 인연이 된 이야기는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양로원을 방문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음식을 싣고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현재 사용 중인 네네. 네 사용 중인 네, 부분에서 방이 넓어요. 네 군대에서 방이 넓어요. 이렇게 각 방마다 목욕탕 화장실이 이렇게 각 방마다 넓으네요. 네, 네 이렇게 옷장도 있고 여기 짐상도 넓고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네. 이렇게 평상처럼 해놓으셔서 네. 그것도 되게 정겹네요. 여기서 이제 밖에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가마솥이다. 네, 네, 네.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한여름이라서 못했고 네. 가을쯤 되면 이제 산책하니까 네. 여기서 삼계탕도 하고 네. 이렇게 저기는 밭으로 쓰시나 봐요. 밭으로 네, 해서 이제 그냥 네. 재미삼아 네. 그런 거고요. 와. 여기 좋으네요. 여기가 소나무로 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네. 공기도 좋고. 저기 지금 나무 이렇게 돼 있는 데까지가 리앱을 지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다음에 우선은 단체로 조금 이렇게 와서 쉬었다 갔으면 쉼터도 조금 만들려고 하고요. 해야 될 일이 아직 정말 많아요. 아, 너 오늘 토요일인데 계속 바쁘셔요. 이게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 일이 신나지 않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이 한 분이 다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살고 계시는 동안은 어쨌든 맛있게 잡수시고 좀 편하게 마음을 네. 갖고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네.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 미국 땅에서 이거 굉장히 네.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드실수록 더 한국적인 거를 더 찾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는 네. 사실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잖아요. 맞아요. 이분들 세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을 맞아요. 한국 음식 드시면서 한국말 하면서 네. 아주 그냥 맛있는 음식 또 좀 막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는 좀 행복하게 네. 즐겁게 사시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네, 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네. 2층까지는 이제 여기 분들이 사시고 네. 3층은 이제 직원 여기 직원들 숙소고 반은 가족들이 오면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여기서 조금 게스트. 한 이틀이라도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여기서 주무시고 자기네 엄마나 좋다. 아버지를 조금 보고 그리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하루 보고 빨리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럼요, 한 1박 그럼요. 2일 동안 충분히 그럼요. 그리고 막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뭐 타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한 2, 3일 같이 엄마랑 또 게스트하우스 얼마나 좋아. 에, 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거고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미국 양로원을 방문해 봤지만 한국 어르신들은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크세요. 미국에 살다 보면 음식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양로원에서도 1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기존에 양로원들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있죠. 병원이 한국분은 없어요? 저희처럼 어. 데이케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희밖에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네. 책임져 드리는 그렇죠. 정말... 첫 단계가 무지개 데이케어로 오시면 네. 모든 게 해결됩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될 게 없이 해드리는 거죠. 마음에 네.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편안하시고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이 닥쳐도 편안한 거예요. 유튜브 올려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아침마당에 두 번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언니 장민호 좋아하세요? 아이 그럼 장민호 모르는 사람이죠? 최연장가 그, 팬클럽 멤버시네. 참 오랜만인데 장민호 씨 사랑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내가 있는데 기억하는데 아이고 장민호는 기억해 내가. 네.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장민호 씨? 어디가? 장민호? 다생겼어. 아, 친절하게 대화하고 했어 옛날에. 아, 정말요? 내가 맨날 그리던 사람인데. 네? 맨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장민호는. 풍악을 울려라. 말씀하시는 게 젊은 사람 같으셔요. 뭐 그렇지는 않잖아. 어지간히 돌아다녔어 나도. 요새 999전에 어떻게 뭘 먹겠어요. 그죠? 우리는 진짜 깔끔하게 해서 김치 하나를 맛있게. 응? 깍두기 진짜 맛있다. 깍두기가 맛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저것도 보리쌀을 삶아서 그걸로 갈아요. 여기가 굉장히 홀이 넓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평상시에 어떤 걸 운영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벤트 홀로 이 홀에서는 웨딩도 하고 뭐 돌잔치도 하고 뭐 생일잔치도 하고 팔순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의뢰가 와요. 네. 의뢰가 와서 음식도 이제
그렇죠. 해달라는 대로 그렇죠,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뭐 장소만 빌려줘도 좋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별로. 네. 근데 음식 플러스 이제 장소를 네네.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네. 또 어떤 분은 음식만 좀 해주셨으면 교회에서 음식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무지개 데이케어 센터를 하고 있죠. 네. 또 한국양로원 갔다 오셨지만 네. 그 한국양로원도 있죠. 근데 병원도 있고 병원도 있죠. 또 앞으로는 홈케어가 있어요. 지금 설명이 안 드렸지만 네. 그러면 사장님 간단하게 그 홈케어 그 데이케어 양로원 요 차이점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네네네. 주세요. 그러면은 양로원은 아시다시피 거기서 24시간 먹고 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네. 곳이에요. 네. 그게 양로원. 네. 그렇지만 이 데이케어는 무지개 데이케어는 아침 8시에 오셔서 오후 2시에 가시는 거예요. 네. 집에. 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먼데이 프라이데이를 출퇴근하시는 거죠. 근데 모셔서. 다 모셔오고 그렇죠. 모셔다 드리고, 드리고 아침 주시고 아침 드리고, 점심 드리고 게임하시고 네. 뭐 무슨 뭐 배우고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네. 그거를 하시는 게 문화센터처럼 네. 그걸 하시는 게 무지개 데이커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여기서 이 파티에서 음식을 아침 점심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무지개 거길 가시는 거고 그렇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시다 보면 네.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집에서 네.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한 이틀은 쉬시고 네. 3일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이틀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홈케어라는 데가 있어서 네. 이 케어기부들이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우미들이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야. 청소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맡아서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루에 8시간 서비스 받으시는 분도 있고 6시간 서비스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전혀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 없네요. 필요 없어요. 미국은 진짜. 정말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그런 정보 개통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어요. 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혜택을 많아요.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케어로 오셔서 네. 서류를 주셔서 우리가 다 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네. 드리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65세가 넘으셔서. 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상담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중요한 게 메디케이드가 없어도 내가 메디케이드가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받고 메디케이드 신청을 네. 대신 대행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65세 넘으신 분들은 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24시간 눈 뜨고 봐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양로원을 오셔야 돼요. 네. 양로원을 들어오시면 24시간 케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개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리고 뭐 씻겨드리고 뭐 빨래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음식도 얼마든지 그러다가 더 불편해지시면 이제 병원으로 불편해져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병원이 내년 1월이면 오픈을 하니까 그리 가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걸 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65세 이상 내가 원스톱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정말 전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네. 뭐 모두들 왜 나이 들면은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 네 이런 혜택을 네, 그럼요. 여기서 사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받으실 수 있는 있죠. 혜택이 되시면 충분히 받으셔야 그럼요. 되죠.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못하신 분은 또 받게끔 같이 노력을 도와드리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파티에서는 여러 군데 나가는 그 도시락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뭐 이런 거 맞추신 게 나가는 게 매일 음식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오셔서 에브리데이 잡수실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순댓국 백반을 매일 합니다. 저희가 만든 직접 만든 순대로 순댓국 백반을 드리는데 가격도
9불 99전이에요. 순댓국 백반을 정말 맛있는 순댓국 백반을 잡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우 좋으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저렴하게 와서 맛있게 잡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장님을 이틀 동안 따라다녔는데 정말 귀하신 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제 이런 일에 들어서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조금 성격이 조금 이렇게 직진하는 성격도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스톱을 잘 못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조금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이런 소스를 몰랐던 소스를 막 알게 되면 그러니까 저보다 또 더 젊고 이제는 나는 이제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젊고 뭐 이러신 분들이 뭘 하고 싶다거나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회장님이 그동안 저질러 오신 그거의 노하우를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누구나 누구라도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있습니다.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무슨 이렇게 의논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대로 성공 미국에 와서 정확하게 살고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도 하시고 싶으니까. 그럼요. 여기 와서 든든하네요. 힘든 분들이 좀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마음만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면 그 마음이 참 귀하니까요. 그럼요. 내가 육자가 없어졌다고. 근데 7자로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또 좀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진짜로. 마음도 급하고. 매일같이 도시락을 해요.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이 센터에 한 200개씩 나가는 도시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도시락을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되죠. 도시락 그 아까 300개 얘기한 거긴가요? 거기서 계신 누가 누구누구 통해서 연아빠가 청소를 하겠다고 나가는데 내가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 무슨 하여튼 인스펙션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이 청소에서 사장이 나한테 남아주실 수 있냐고 자기가 테이를 주겠다고 그래서 따라 나가게 된 거예요. 따라 나가게 되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일솜씨가 조금 좋아요. 아유 빠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솜씨가 엄청 빠르시잖아. 이 요령도 있고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로 습득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일머리가 있다 그래요? 네, 일머리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조금 일머리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날 가서 하는 거를 보더니 그 청소사장이 남편보다 나를 원하는 거지.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하고 다 나가야 내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미국 백인 여자가 내리는데 바깥에 비가 오는 거예요. 부슬부슬. 엘리베이터 그 사람이 내리는데 보따리 뭉치가 세 보따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두 개 내려놓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하나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들고 차를 타는 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 보따리 두 개를 내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는데도 내가 못 듣는 거죠. 못 듣고 그 여자가 앞에서 가면 내가 그냥 두 개를 들고 뒤따라간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보니까 막 큰 벤이더라고. 그걸 타는데 거기다 이렇게 내려주고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데 난 돌아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 태워주고 그 무의식적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청소를 막 하고 다니는데 네가 저 백인 여자 이걸 들어줬냐 이러는 거야. 나는 그게 뭐 잘못되는 줄 알고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나를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냥 비 와서 내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내가 들어서 그 여자 그 차에만 갖다 줬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뒤에서 뭘 들고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야. 보니까 그날이 발렌타인데이래. 발렌타인데이라 이 여자가 그걸 싫고 자기 집에 가니까 남편이 발렌타인이라고 부어서 뭐 과자도 굽고 뭐 초콜릿도 굽고 해가지고서는 자기 와이프한테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로 그거를 싣고 나를 주겠다고 찾아온 거야. 찾아왔는데
ESL 클래스 선생이었던 거야. 오래전에. 아이고. 그리고 자기 딸이 캐서린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박사들이 모인 그 오크리치 빌딩에서 제가 청소를 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도 전부 세계에서 모인 박사들 방이 있어요. 네. 내가 청소를 하다 어느 날 하루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방마다 다 마스터키가 있었거든요. 청소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세종대왕 그 초상화가 이딴만에 걸려있는 거야. 내가 청소하는 얼마 말로 얼마나 울었게요. 그랬는데 뭉클하네. 한국 박사님이 거기 계신가 보다 해서 들어갔더니 미국 분이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나한테 뜻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섬을 다니시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섬을 다니셔가지고 부엉이를 수집해가지고 그 집 별장이 있는데 별장을 가면 그 부엉이 수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가족같이 생각하냐면 자기의 별장 키를 주면서 애니타임 별장에 와서 나를 애들이 데리고 와서 놀고 그러면 막 그 짐이라는 남편이 막 애들 막 보트도 태워주고 막 사격장에 내려가서 막 애들하고 정말 잘 놀아주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제주도 섬을 그렇게 이게 책자로 돼 있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반갑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섬인데 내가 너를 지금은 못 데려가지만 10년 뒤에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공을 해서 내가 10년 안에 자리를 잡아서 너를 꼭 대한민국에 가서 여행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를 꼭 데리고 가서 제주도 관광을 시켜주마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게 2002년도인가요? 우리 그 월드컵 했던 네, 네, 네. 2002년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내가 약속을 지킨다고 여기 와서 내가 이제 조금 성공을 했어요. 네, 그때 네. 여기 와서 그 멕시칸 식당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셨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행기표 두 사람 거 예약을 해놓고 제주도 여행까지 다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 둘을 데리고 갔죠. 가가지고서는 거기 한국 여행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제주도 가서 그 사람들 관광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때 월드컵 때라 제주도를 갔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했어. 그때 네. 경기를 무승부였어. 무승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뭐 뭐 이거 빨간 거 이거 두르고 자기도 막 시청 앞에 가서 재밌겠어. 막 이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경복궁 가서 뭐 왕과 왕비 옷도 입고 뭐 어쩌는데 네. 이제 여기 돌아올 때 선물을 이민 가방 두 개를 줬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이 사람 저 사람 친구 언니 뭐 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샜다고 해가지고서는 왔더니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전시를 했어.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전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인연으로 자기 신랑의 누나의 아들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와. 그리고 그 필리스가 한국말을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딸도 이제 변호사 와이프가 됐는데 그 캐서린도 한국말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연락하세요? 돌아가셨어요. 아, 필리스는 돌아가셨고 딸은 놔두죠. 연락하고 그런 인연도 있어요. 미국 사람하고 그런 인연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인연이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그 막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뭐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조금 저기를 주면 받은 거에 대한 너무 감사함에 그거를 그쵸, 못 잊지 않고 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그 사람이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내가. 이런 길로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음식해서 더 많은 분 먹이시고 그럼요. 또 네, 노인분들 섬기시고 네네, 하는 네네. 일이 점점 더 확장되길 그럼요. 저도 바라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여기 아틀란타 계신 분들이 네. 와서 네. 행복하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양로원과 무지개 시니어 센터 병원도 짓고 계시지만 또다시 애틀랜타에서 제일 저렴하고 제일 맛있는 순댓국을 판매하고 싶다는 넉넉함의 큰손 더파티코리아 대표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애틀랜타 사람들은 계속됩니다.